주목하고 있는 여행지 대한민국. 개성 넘치는 음식과 문화, 특히 K-POP의 나라로 주목받는 나라 한국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을 쉴 새 없이 불러들이고 있을까요? 지난 600년 동안 한국의 수도로서 서울은 문화, 경제, 금융, 그리고 음식의 중심지였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흥미로운 도시, 오랜 역사에 의해 형성된 독특한 문화가 뿌리내린 곳,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10대 도시 중 하나로서 서울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로 매년 한국을 방문하는 약 1,500만 명의 여행객들 중 1,200만 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서울 25개 구 중 하나인 강남. 금융, 경제, 문화시설들이 밀집한 중요한 지역입니다. 흥미진진한 매력들로 가득 찬 역동적이고 젊은 강남역. 국제무역금융의 중심지 테헤란로, 한국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 코엑스, 한국에서 가장 먼저 유행이 시작하는 곳 가로수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션 메카 1위 압구정. 한국에서 가장 매혹적인 여행지인 강남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 강남역입니다. 고층 사무실 건물과 화려한 네온사인 덕분에 낮과 밤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곳. 한국의 맨해튼 같은 곳입니다. 서울의 대표 관광지라는 명성에 걸맞게 이 근처에는 영화관, 대형 서점, 식당, 가게들이 자리 잡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So I went here in Korea and then I specifically went here in Gangnam to check the places. I've learned about the amazing places in Gangnam. 이곳은 일 때문이든 놀기 위해서든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강남역으로 오면 정확히 강남 스타일의 느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강남역 지하상가에는 의류, 화장품, 휴대전화, 액세서리, 신발 등을 지급하는 210여 개의 상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행하는 패션 아이템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젊은 관광객들에게 쇼핑 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강남역 일대 미용실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피 마사지를 받을 수 있고 얼굴 생김새에 맞는 화려한 헤어스타일을 할 수 있고 심지어 기다리는 동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매니큐어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예인처럼 완전히 변신할 수 있습니다.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출발하는 강남 트롤리버스는 강남구의 유명 관광지를 오가는 관광버스입니다. 1900년대 세계 주요 도시들을 운행하던
무게도 노면 전차 버스에서 영감을 받은 관광 버스입니다. 매표소에서 표를 구입해 버스에 타면 1시간 25분 정도 강남 일대를 관광할 수 있습니다. 강남의 인기 관광지를 모두 볼 수 있는 아주 편리한 방법 중 하나죠. Just to see Gangnam in a different way than when we just walk, to see a bit more. Yes. I feel like it's longer distances where we're from, at least. So everything is so close here. You can just walk everywhere. Yeah. Just take the subway and you'll be. Yeah. It's very near. Everything is near. 강남역 주변에는 토익 전문학원, 어학원, 편입학원, 전문대학원 등 다양한 학원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중고 서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강남역. 이제는 절판돼 구하기 힘든 고서부터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중고 서적까지 이곳으로 숨어있는 보석들을 찾으러 많은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주변에 있는 직장인분들이나 강남역에 들리시는 분들이 주로 오세요. 관광객분들도 가끔 오시고 젊은 층이 주로 찾고 있습니다. 강남역 이미지가 번화가 이미지인데 그 속에서 조용하게 책을 볼 수 있는 서점이 있다는 것이 고객들에게 큰 메리트로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강남역 4번 출구 근방에 있는 VR 체험장은 컴퓨터로 만든 가상 세계에서 실제와 같은 체험이 가능합니다. 가상 세계의 영웅이 되고 싶다면 이곳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애기랑도 자주 옵니다. 이 근처에 여기 이런 데 말고도 또 애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자주 오는 편입니다. 365일 비트와 음악이 있는 거리 댄스킹 앤 탑싱어는 강남 스퀘어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시작되며 노래 경연과 전문 댄서팀의 스트리트 공연을 펼칩니다. It's catchy and the choreography is really cool. I think it's nice that you can dance along like with the artists. Because Western artists don't have like regular choreography that the fans can like join in. I started learning K-pop dance when I lived in Los Angeles about 5 years ago at Dance Draw Los Angeles. So when I came to Korea, right away I found the K-pop dance class and continued learning, and I've gone to dance class every week since then. 전 세계에 부는 뜨거운 바람, 한류 열풍. 이젠 한류가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의 음악, K-POP. 글로벌 문화 도시인 강남만의 활력 넘치는 에너지를 만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K-POP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많은 사람들을 웃고 울고 또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예전부터 강남은 패션, 미용, 하이테크 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한국의 가장 인기 있는 트렌드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한국 내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절반 이상이 강남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BTS, IU, 세븐틴, 뉴이스트, 엠플라잉 등 많은 한류 스타들이 강남에서 태어났습니다. K-POP의 중심에는 강남이 존재합니다. 강남은 또한 한국의 무역, 금융, 투자, 하이테크 산업의 중심지이며 국제무역의 메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강남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라는 세계적인 인기곡의 현장 무대였습니다. 또 어떤 K-POP 스타가 세계의 한류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글로벌 스타로 떠오른 BTS가 있네요. BTS의 팬덤의 열기는 더 뜨거워지고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K-POP의 팬덤 역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하나의 예로 강남에서 열리는 큰 축제인 강남 페스티벌에서는 2011년을 시작으로 매년 가을마다 최고의 한류 스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워너원, 엑소, 선미, 레드벨벳 및 걸프렌드 등 그들의 팬들은 축제를 통해 스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올해 9월과 10월에 다시 개최되기 때문에 K-POP 스타를 보고 싶다면 계획하세요. K-POP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K-POP의 음악, 춤, 그리고 공연의 완벽한 조화는 나이와 인종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연예기획사의 절반 이상이 위치한 강남은 수많은 한류 스타가 탄생한 곳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청담동 일대에 한류 스타 거리가 조성돼 있습니다. 압구정 로데오역 2번 출구로 나오면 K-스타로드임을 알려주는 강남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BTS, 슈퍼주니어, 엑소 같은 한류 스타를 상징하는 이 아트 토이들은 K-스타로드의 대표 볼거리입니다. K-스타로드는 세계 각국 관광객들의 여행 필수 코스로 자리 잡음으로써 강남을 좀 더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팬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한류 스타를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강남돌과 사진을 찍으며 기념할 수 있습니다. I love Bangtan and Blackpink songs and I love their dance also. And their visual is really amazing. 여기는 K-스타 로드 인근에 위치한 아트홀입니다. 많은 취재진들의 준비가 한창인 모습이죠. 그들이 기다리는 주인공은 바로 틴탑입니다. 새 앨범 디어나인으로 1년 만에 컴백한 틴탑. 이번 앨범의 모든 멤버들이 작사, 작곡에 참여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팬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싶다는 틴탑. 그들의 무대가 정말 기대되는데요. 한류 문화의 랜드마크인 강남에는 오늘도 스타를 꿈꾸는 젊은 세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피와 땀, 눈물을 흘리며 자신만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그를 기반으로 하는 5인조 아이돌 그룹 코쿤. 컴백 무대를 앞두고 연습이 한창인 모습입니다. 코쿤은 개그 아이돌 코쿤이 저희 팀 명이고요. 네, 개그도 하고 아이돌도 하고. 우린 나중에 꼭 출연하고 싶은 방송들이 있지. 나는 무한도전. 나는 뮤직뱅크. 나는 런닝맨. 나는 라디오스타. 나는 자연입니다. 개그면 개그, 춤이면 춤, 다양한 장르를 섭렵한 만능 아이돌 코쿤. 앞으로의 무대를 기대해봅니다. 강남에 있는 한 댄스 학원. 이곳은 스타를 꿈꾸는 아이들이 노래와 춤을 배우는 곳인데요. 아이들이 소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춤도 정말 막힘없이 춤을 추네요.
이제 연예인 되고 싶어하는 애들이 많아서 이제 표정, 제스처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고 있는 지금 시스템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커서 트와이스처럼 그냥 멋진 무대 쓰고 싶어요. 케이팝 하면 강남! 꿈을 위해 화이팅!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그들의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데뷔 앨범 출시를 앞둔 새로운 아이돌 멤버인데요. 강남은 아시아 최고의 전시와 문화, 관광의 명소로서 국제무역과 문화교류의 중심지입니다. 한류 문화를 꽃피운 강남에서는 해마다 K-POP 뮤직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2019 K-POP 뮤직 페스티벌은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9월, 10월에 각 이틀에 걸쳐 열립니다. 이른 오후 무슨 일인지 코엑스 광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K-POP 뮤직 페스티벌을 관람하러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K-POP 스타를 볼 수 있는 뮤직 페스티벌 공연은 모두 무료. 행사 당일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Where are you from? Singapore. Oh, Singapore. I'm from Poland. K-POP 때문에 한국에 왔어요. 네. K-POP은 정말 사람들이 막 흥을 얻고 사람들이 그냥 즐겁게 하고 아주 나이스. 내가 하겠다고. 강남! K-POP! 화이팅! 2019 K-POP 뮤직 페스티벌을 보러 온 관객만도 1,200여 명. 이번 뮤직 페스티벌에는 여자친구, 오마이걸, 뉴키드 등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신나는 음악에 매료된 팬들은 자리를 떠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축제는 밤이 깊어질수록 뜨거워지는데요. 열정과 젊음의 핫플레이스가 강남에 모두 모여있다 해도 과장된 표현은 아닙니다. 열정과 젊음의 핫플레이스가 강남에 모두 모여있다 해도 과장된 표현은 아닙니다. 젊음과 유행이 공존하는 강남에선 생생한 K-POP을 만날 수 있습니다. 365일 강남 곳곳에서 즐기는 펀앤판 축제의 현장. 펀앤판 강남은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이 즐기는 펀과 누구나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인 판의 합성어입니다. 많은 우리 해외분들이 놀러 오셔서 이곳 강남을 더욱더 아름답고 멋지게 또 빛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멋진 무대 펀앤판을 준비를 했습니다. kpopcon.net을 방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참여하고 재능을 뽐낼 수 있습니다.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보면 정말 멋진 감탄사가 나옵니다.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며 만들어가는 펀앤판. 이것이 바로 강남 스타일 아닐까요? 흥겨운 무대로 스트레스는 싹 날려버리고 웃음과 열정이 가득한 축제가 열리는 곳이 강남입니다. 펀앤판 축제는 강남 전역에서 11월까지 진행됩니다.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에서는 G스타킹이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되고요. 이외에도 마술, 마임, 연주, 버스킹, 댄스 앤 싱어킹 등 8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류의 메카 강남에서 만날 수 있는 열정 넘치는 K-POP 현장. 강남은 전 세계 한류 문화의 중심지로서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다르게 봅니다. 이 조그만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한번 버려진 것들이 어떻게 다시 쓰여질 수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다르게 보면 다르다는 것을 작은 차이로 다른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에 우리는 단 하나의 쓰레기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환경의 소중함과 자원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곳
강남구 자원순환의 중심지 강남환경자원센터. 강남에서 하루 동안 수거된 재활용 쓰레기가 이곳으로 집결됩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에 설치된 선별 시스템과 체계적이고 정확한 작업을 통해 버려진 쓰레기들이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는 현재 서울시에서 최고의 선별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와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활용품이 반입되면 비중 발리스틱으로 비중이 큰 것과 작은 것으로 분류되며 유리병은 사전 선별됩니다. 고비중 재활용품인 철, 플라스틱, 알루미늄은 자력 선별기를 통해 선별, 압축, 저장, 배출됩니다. 저비중 재활용품인 비닐과 종이류는 풍력 선별기를 통해 나뉘어 압축되어 반출됩니다. 강남 환경자원센터의 곳곳에는 자신의 자리에서 환경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신식 환기, 악취 제거 시설과 화재 예방을 위한 첨단 장비 시설 등을 서울시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강남을 만드는 최고의 공신들을 만나봤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흔히 쓰레기로 취급해버리는데 저희에게는 쓰레기가 아니거든요. 일할 때마다 생각해요. 이 귀중한 자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하고 꼼꼼한 자세로 임하고 있어요. 강남환경자원센터는 이를 위해 지역 구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직접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해보고 재활용 작품을 만들어보며 물건의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과 구민들의 습관이 모여 재활용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분리수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귀찮다는 이유로 대충 버리진 않았나요? 강남환경자원센터는 한 해 선별하는 재활용품 약 2만 5천 톤 중 플라스틱에서 7억 5천, 종이에서 4억 6천, 캔에서 4억 1천, 유리병에서 1억 5천, 비닐과 스티로폼에서 2억 7천, 총 21억 원의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선별률이 10%만 증가해도 연간 약 3억 6천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분리수거하기 전 세 가지만 확인해 주세요. 깨끗하게 비우고 씻었는지, 라벨과 뚜껑, 테이프는 제거했는지, 부피는 줄였는지. 재활용이 가능한 용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플라스틱과 비닐류, 종이류와 종이팩, 캔류와 유리병류가 있습니다. 플라스틱과 비닐은 우리 일상에서 사용되는 범위가 아주 넓으므로 특히 주의를 기울여 분리배출해야 하는데요. 칫솔, 알약 포장지, 이물질을 제거할 수 없는 더러운 비닐류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서 버려주세요. 종이팩은 일반 종이 상자와는 다르니 반드시 따로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아! 영수증, 사진, 광고 전단지는 혼합 재질이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합니다. 캔 안에 다른 이물질은 넣으면 안 돼요. 식기류, 도자기류, 거울, 전구, 깨진 유리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용 봉투에 넣어서 배출해 주세요. 유리병에 보증금 환불 문구가 있다면 슈퍼나 대형마트에 갖다 주고 빈 용기 보증금으로 돌려받으세요. 분리 후 해당 시간에 투명 비닐 또는 녹색 그물망에 담아 배출해주면 끝! 분리수거,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의 실천으로 자연의 푸른 숨을 불어넣어주세요. 다름의 가치를 알면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더 크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